미안하게 됐습니다, 여러분. 아,
아예 나는 하루 종일 스케줄 하잖아요. 아, 여러분도 스케줄 있구나. 나는 하루 종일 춤을 추잖아요, 땀 흘리면. 아주 대단해. 근데 그러면 하루 종일 3시간 정도 춤추자고 했는데, 3, 4시간? 어떻게 이렇게 버텨? 사랑해서 그래.
멜로디한테 섹시 라이팅 하고 있어요. 10년째 섹시 라이팅 하고 있는 중인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번엔 뭐 언제나 들어도 기분 좋은 얘기고 그렇습니다. 그거랑 별개로 칭찬 말고 항상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은 사랑해. 진지하게 콘서트 컨셉 완전 섹시하게 할 생각 있냐고 질문 이제 적어주셨어요. 바로에다가 나 변태 아님이라고. 근데 이거는 늘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오늘 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그 막 선배님들 중에 성인 콘서트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? 정말
회사 제작팀 분들을 많이 괴롭혔던 기억이 있습니다. ENR 분들께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아무 다 월급 받으면서 일하시는 거니까 저거 다 그 농수정농 하는 것도 다 제 돈이에요. 뭐 이용비랑 이런 거. 근데 아무튼 그거 장난이고, 그래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세상에 나오면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. 근데 한번 꽂히면 그것만 들린다고, 노래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놨어도 아쉬운 것만 들려요. 그런 기한이 들어있습니다. UBTMI는 이제 장소가 굉장히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현장에 와준 거 다 아는 일입니다. 예, 여기까지. 별다른 TMI가 없네요. 유비TMI가 항상 컴백 때마다 있는 질문인데 항상 별게 없어요. 멤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질문인데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또 음악방송 하면서 미니팬미팅을 가져봤어요. 그쵸? 네. 이제 여러분의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서 잠시 후에 있을 무대에서
말이 이 사람이.